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616쪽입니다. 챕터 9, 빈칸을 통해 어휘나 문법, 실력, 묻기라고 되어 있어요. 616쪽 보겠습니다. 자, 물론 기본적으로 보케이브러리에 대한 탄탄한 바탕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부 모든 단어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할 수는 없지만 문맥을 통해서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앞뒤의 정황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출되어 있는 단어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우리 교재에도 뒤에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웬만큼 여러분들이 진짜 전공 어휘가 아닌 이상은 다 괜찮게 풀립니다. 그래서 저희를 따라서 열심히 믿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 해결 방법, How to solve에 대해서 첫 번째, 어휘의 경우 빈칸 앞이나 뒤에 반드시 동의어, 동의어 그러면 시너님이라고 하죠. 동의어. 시나님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반의어 엔터님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꼭 제시가 되게 되어 있으므로 맥락을 충분히 활용한다. 두 번째, 어법의 경우 본문과 선택항에 흩어져 있는 단어들을 힌트 삼아서 무슨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자, 컨텍스트를 잘 활용한다. 자, 1번에 reasonable 그러면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 다음에 두 번째 naive는 순진한, 세 번째 biased는 편견이 어린, 4번에 impartial 하면 공정한입니다. 자, 오른쪽에 B번에 believable, 믿을 수 있는, wholesome, 건전한, unreliable, 신뢰할 수 없는, realistic 그러면 현실적인 이런 뜻이네요. 실질적인. 자, 블랭크로 올라가 볼게요. It is a great nuisance that knowledge cannot be acquired without trouble. 자, 대디야, 지식이라는 것은 고통 없이 습득될 수는 없다는 것은 대단히 귀찮은 일이다. 성가신 일이다. nuisance, 성가신 일, 귀찮은 일. 지식이 그러니까 뭔가 고통 없이 습득될 수는 없어.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은 참, 예, 그죠? 성가신 일이다. It can be, can only be acquired by hard work. 지식은 힘든 노력을 통해서만이 습득될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이 같은 맥락입니다. It would be fine if we could swallow the powder of profitable information made palatable by the gem of fiction. 자, if이야, 인지 어떤지 좋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swallow the powder, 밀가루를, 그죠? 가루를 삼킬 수 있다면, 이익이 될 만한 정보의 파우더를 삼킬 수 있다면, 어떻게 만들어진? Made palatable by the gem of fiction. 픽션 같은 잼으로, 픽션이라는 잼을 발라서, 소설 같은 잼을 발라서, 먹기 좋게 만들어진 이익이 될 만한 정보의 파우더를 우리가 삼킬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럴 수 없다, 이런 얘기든요. 가정법 과거, would be, could swallow.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the truth is that, 사실인 즉슨, so made palatable, 아주 먹기 좋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지식, 그 파우더는 이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힘든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그렇게 얻어지는 거지 그냥 꿀꺽 삼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 먹기 좋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이익이 될 만한 정보의 파우더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곧 지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바로 새나가겠죠. 뭔가 힘든 고통과 역경을 지니고 그리고 몸에 가져가야 이게 나한테 이로움이 되는데 그냥 먹기 좋게 가볍게
얼른 익숙해진다고 해서 삼킨다고 해서 지식이 좋을 리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속성이 있으니 I suggest to you that 나는 여러분에게 제안한다. The knowledge the novelist imparts. Knowledge와 the novelist의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네요. 소설가가 나누어주는 지식은 결국 소설가가 위에서 얘기하는 소설 같은 잼을 발라서 먹기 좋게 만들어진 그러한 이익이 될 만한 정보가 좋은 거였어 나쁜 거였어 결국 좋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은 곧 소설가가 나누어주는 먹기 좋게 만들어진 그 지식이 도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biased 편견이 어려 있으며 그럼으로써 unreliable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너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지식은 그야말로 몸서 부딪히면서 힘들게 그죠? 아주 귀찮은 일처럼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여러분의 몸에 가져가는 게 이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it is better not to know a thing at all. 어떤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것이다. 뭐뭐 하기보다 then 다음에 to know it in a dulse, in a distorted fashion. distorted fashion 그러면 왜곡되어진 방식으로 그 지식을 알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지식을 알기보다는 차라리 아무런 지식도 모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낫다. 어설프게 지식화한 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 말고 힘든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인구의 세월을 거쳐서 몸소 익힌 지식이 진짜 참 지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그렇잖아요. 위에서 전제로 지식은 고통 없이 습득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히 귀찮은 것이다. 그 지식은 오로지 힘든 노력을 통해서만 그저 습득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소설처럼 만들어서 잼을 발라놓은 거를 먹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니 소설가가 나누어주는 지식이야말로 실제 좋은 것일 리 없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가장 적당하게 어울립니다. 오른쪽 두 번째 갑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sects and animals. 곤충과 동물들은 거의 항상 바쁘다. 그쵸? 예, 동물들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뭐 그죠? 예, 놀고 먹는 동물들 못 봤죠? 계속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시 말해 preparing for winter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고 getting ready for spring 봄을 위해서 준비하며 cleaning their nest 자신들의 둥지를 청소하며 feeding their young 그들의 새끼에게 먹이를 주며 and 그리고 doing the things that animal and insects do 동물과 곤충들이 행하는 일들을 또한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결국 가만히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인다는 얘기를 뒷받침해주는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ey are 100% alive. 그들은 100% 살아서 움직이며 그리고 A involved 뭐뭐에 연루되어진다. evolved 진화되어진다. involved 뭐뭐에 몰두한다. evolved 진화되어진다. 즉 두 번째 봅니다. They appear to be particularly content. 그들은 또한 특별히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인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하나 있으면 늘 불만이 많잖아요. 저건 왜 저래? 왜 나는 이런데 저건 저래? 이런 식으로 불만투성이인데 걔네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지 분주하게 불만 없이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We can learn from animals. 우리는 동물로부터 배울 수도 있다. To be happy,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행복해지려면 We need to be blank.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집에 있으면 그죠? 하는 일 없이 계속 있어봐요. 이상한 다른 생각이 들고 잡념이 생기고 자꾸만 불행해지고 위축됩니다. 뭔가라도 청소라도 그 다음에 과제라도 뭔가 아니면 움직여서 밖에 나가서 도움을 주더라도 뭔가 걷기라도 하면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뇌도 회전이 되니까
우리들이 이런 걸 보면 바빠야 된다는 거야. 바쁘다는 말을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근면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industrious,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industrial은 산업의란 뜻이고 industrious는 바로 근면한, 부지런한, diligent의 뜻이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래빙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wo men were dining together in a restaurant. 두 사람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The first man ordered the food. 첫 번째 사람이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The second man, who was unaccustomed to ing죠? 비동사 뒤에 accustomed to 다음에 ing 쓰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 동의어는 be used ing 패턴이 되겠습니다. 익숙하다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두 번째 사람은 자 eating out, 외식하는데 unaccustomed,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When the food arrived, 음식이 도착했을 때 두 번째 사람은 모든 것을, 그의 친구가 하는 모든 것을 어쩌겠어요? 외식도 안 해보고 별로 그죠? 외식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해야 되겠지, 그죠? 따라한다는 뜻의 의미가 뭐냐? 1번에 copy, 따라하다, 복사하다, cause, 저주를 퍼붓다, ignore, 무시하다, oppose, 반대하다, object to, 답은 1번이죠. 따라했다. 자, 문맥을 더 읽어봅니다. When the first man took rice, 첫 번째 사람이 쌀을 집어들었을 때 역시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쌀을 들었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슈림프, 그죠? 새우 요리를 먹었을 때 두 번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사람이 이쑤시개를 집어들었고 그의 친구가 그것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나중에 첫 번째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그 저녁 식사를 어떻게 잘 즐겼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두 번째 사람이 answered 답하기를 Everything was perfect. 모든 것은 완벽했어. Except for the last bit. 마지막 것만 빼고는 It tasted like bamboo. 그것은 대나무 같은 맛이 났고만. 대나무, bamboo는 대나무죠. 대나무 같은 맛이 났어 뜻인데 이쑤시개를 씹어 먹은 거예요. 지어 치아가 안 다쳤는지 모르겠습니다. 1번 정답. 네 번째 갑니다. 지문의 내용으로 보아서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거. 저 뒤에 말미 부분에 있습니다. 심호흡을 딱 하시고 그리고 침착하게 집중하면서 들어갑니다. A survey reveals that. 한 조사는 대디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Most adults consider themselves. 대부분의 성인들은 그들 스스로를 well informed about the affairs of the nation and the world. 그 나라와 그 세계의 여러 가지 일에 관해서 정보를 잘 받고 있다 스스로가 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자,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성인들이 자신의 나라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에 관해서 정보를 잘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a regularly taken rope pole이라고 돼 있어요. That asks. That는 asks란 동사 앞이니까 관계대명사 주격인데 From where do you obtain most of your information about the world? 자, 어디로부터 당신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당신의 정보의 대부분을 얻고 계십니까? 라고 asks 질문을 던지는 정기적으로 하는 그렇게 로포 조사는 has found the percentage of people이야를 찾아냈습니다. 사람들의 퍼센티지, 다음 텔레비전이요 라고 답하는 사람들의 그 퍼센티지는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over the past decade. 꾸준하게 지난 10년에 걸쳐서 증가해 왔다는 사실을 찾아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보를 그죠? 잘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성인들한테
어디에서 봤습니까? 그랬더니 TV라고, 텔레비전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증가해왔다는 거예요. The latest questionnaire found that 가장 최근의 설문지가 찾아내기를 well over 60% of the respondents 그러한 텔레비전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거의 60% 이상은 자 chose television over other media 어떤 다른 대중매체보다 텔레비전을 선택했음을 밝혀내었어요. 즉 그들의 정보의 출처로서 다른 매체가 아니라 텔레비전이라고 밝혀냈어. 이 사람들의 60% 이상이 진짜 정보 출처가 60%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TV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정보를 잘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 These two facts,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얘기한 정기 조사를 통해서 TV에서 대부분 정보를 그죠?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디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받고 있냐 그럴 때 역시 TV라고 대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또 하나 최근의 설문조사가 60% 이상이 TV에서 정보의 주요 소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은 뭐뭐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Even a casual study of television, 심지어 가장 간단한 TV의 연구, 아주 간단하게 TV를 연구해 보면, TV 뉴스를 연구해 보면, Even a casual study of television news, 심지어 텔레비전 뉴스에 대한 간단한 스터디 연구를 통해서, It is only headline. 텔레비전 뉴스는 단지 헤드라인 서비스이다. 바로 정부의 출처가 아니다. 누군가가 세계적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출처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 여러분 TV 헤드라인, TV에서 나오는 뉴스 헤드라인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무슨 무슨 사건이 벌어졌고 누구누구 검사가 어찌어찌해서 횡령죄로 구속되었습니다. 그죠? 경찰은 이것들을 역시 구속 여부를 끝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 뭐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텔레비전 뉴스라는 것 자체가 헤드라인 개념으로 툭툭 던지기 때문에 이것을 정보라고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 조화된다고 하기가 어렵다. Reconcile, 조화시키다. Conform은 확약, 확증시키다. 그죠? Corroborate, 그런 뜻이고요. Demonstrate 그러면 증명 제시하다. Discern 하면 식별 구별하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조화를 이루기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5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child who stay up too late. Too late. 너무 늦게까지 잠자지 않고 있는 아이는 too late가 아니면 too late예요. 죄송해요. Too late. L-A-T-E 너무 늦게까지 잠자지 않고 있는 아이는 종종은 너무나 피곤해서 학업에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죠? 밤에 잠 자고 충분히 공부 잘하고 그래서 학교에 가서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던 아이가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학업을 잘할 거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A child who is allowed to eat anything he wishes. 그가 바라는 어떠한 것을 먹도록 그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뭐든지 먹도록 허락되어지는 아이는 나쁜 치아를 가질 수도 있으며 심지어 영양실조로 고생할 수도 있다. 그죠? 먹고 싶은 것만 사람이 먹게 돼 있는 건데, 너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골고루 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먹고 싶은 거 달고 맛있는 것만 먹는다는 거야. 이렇게 그냥 놔두게 되면 그 아이는 영양실조로 고생할 수 있으며 Children who are rude and disorderly 자, rude, 무례하고 disorderly 아주 혼란스러운 아이들이 종종은 pangs of guilty 죄책감으로 고생을 하기도 한다. 그죠?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천방지축 그렇게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리한 아이들은 스스로 또 죄책감을 가지고 고통,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 블랭크, 많은 재능을 가진 아이들은, 2번, 잘 훈련된 아이들은, 3번, 그들의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은, 4번, 부유한 가문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바로 행복한 아이다. 뭐가 뭔지 몰라. 읽어봐야 돼요. They blossom in an atmosphere where they know exactly what is expected of them. 그들은 꽃을 피운다.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분위기, 정확하게 그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분위기 속에서 역시 그들은 꽃을 피운다. 뭐예요? 여러분 가족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다. 또는 동생 뭐 누가 있다. 주변에서 걔한테 얘는 이런 거 이런 거 할 거야. 얘는 요거에 맞는 이런 역할을 할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그거에 부응하고 있는 아이들이 행복한 거지.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쵸? 행복한 훈련이 잘 된 아이들이야말로 행복하다. 그리고 그들은 분위기 속에서 꽃을 피운다. 정확하게 그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와 같은 것은 그들에게 a sense of order, a feeling of security 바로 어떠한 것에 대한 다시 말해서 뭔가를 잘 그죠? sense of order 하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느낌 a feeling of security 그러면 뭔가 안전에 대한 느낌 등등으로 그들에게 제공이 된다. 그래서 답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냥 천방지축 놔두는 게 아니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이 결국은 더 좋은 행복한 아이가 된다는 거죠.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6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뭐 알맞은 말은 뭐냐? We should behave towards our country at women.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향하여 처신해야만 한다. 여성들처럼 여성들이 그 남성들을 향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여성들이 사랑하는 그 남자를 향해서 여성들이 하고 있듯이 나라를 향해서도 우리들은 똑같이 처신해야 한다. 사랑하는 아내는 어떠한 것도 할 것이다. 그녀의 남편을 위해서 except to stop 그러면 무엇을 중단하는 것을 제외하고 비판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리고 그를 개선시키는 노력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런 건 무슨 뜻이냐? except to stop 하면 중단하지 않고 그 남편을 비판하고 그 남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을 그죠? 역시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녀의 남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할 것이다. 자, 당신 이거는 이렇게 돼서 A는 B니까 B는 C고 A는 C입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크리티사이징 하는 거 하고 그리고 그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남편을 위해서 어떤 거라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뭐예요? 남편이 잘 되도록 하는 거에는 기꺼이 비판과 노력을 시도할 것이라는 뜻이죠. 자, 그것은 바로 어떤 시민에게는 올바른 태도인 것이다. 우리는 똑같은 애정을 아주 우리나라의 그러한 역시 대해서 아주 예리한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역시 던져야만 한다. 즉, 똑같은 애정어리지만 아주 냉철한 시각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 애정을 가지고 냉철하게 우리는 그것을 나라를 사랑해야만 하지만 또는 주장한다. 그것 나라에게 모든 잘못을 말하려고 그렇게 또한 주장하기도 한다. 위험한 사람은 그러한 비판가가 아니라 바로 시끄러운 텅 빈 애국자인 것이다. 우리가 자기 congratulation 자축이라는 흥청망청에 빠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덫을 놓는 그런 애국주의자 텅 빈 애국자가 역시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그렇죠? 사실 위험천만한 것은 이런저런 비판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 그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자하 그러한 자축의 흥청망청 속에 빠져서 우리가 빠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사람을 역시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8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시끄러운 애국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죠. 7번,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걸 골라라. 자, The smoke signals from Asia's ailing cities are increasingly obvious, but many readers and ordinary citizens are slow to act. 연기 신호가 아시아에 병들어가고 있는 도시로부터 점차로 명확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지도자들과 보통의 시민들은 또한 행동하는 것은 느리다. 이게 뭐냐? 점점 아시아에서 병들어가고 있는 도시, 중국의 상하이, 예를 들어서 어디 또는 대한민국의 어디, 이렇게 아시아에서 공업지역이 선정이 돼서 계속해서 병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도시에서 나오는 연기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런 신호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하지만 많은 지도자들과 보통 시민들이 어떤 행동을,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는 데는 느려터져 있다. 자, for a relatively quick fix, 비교적 빠른 그러한 수정을 위하여 정부는 비법 enforcement, 그러한 집행을 강화시킬 수 있다. 현존하는 규정의 집행 또는 뭐뭐의 랩을,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in line with 하면 뭐뭐에 발맞춰, 더더욱 엄격한 국제적인 기준에 발맞춰 그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역시 된다라는 얘기인데, 앞에 A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요, 교육 수준이나 그 다음에 기대 수준이나 매연 배출 수준이나 보존 수준이나 3, 4번 아니면 없죠 답이. 그 다음에 B번 갑니다. 자, 그들은 또한 환경, 그저 비용의 평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 평가, schemes that increase commercial and private traffic, 상업적, 개인적 교통을 증가시키는 바로 그러한 평가의 환경비용의 그러한 역시 assessment,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long-term resume, 장기적인 그러한 해결 계획은 포함한다. 투자하는 것을 in more efficient and extensive mass transportation system and in alternative sources of clean energy and committing far-sighted urban planning that would help create jobs and housing blank congested by congested city center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칸에는 뭐냐 하면은요, 거기 나왔던 처럼 장기적인 그러한 해결책은 더더욱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대량 수송 체계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그리고 대체 에너지 자원, 클린 에너지의 대체 에너지 자원과, 그리고 원시안적인 도시의 계획으로 역시 커미트 행하는 것은 would help create jobs, 직장을 만들어내는 것을 돕기 위한 그러한 원시안적인 도시 계획 등등으로 그렇게 참여하고 깨끗한 에너지의 대체적인 에너지를 역시 광범위한 수송체계, 그리고 더 효율적인 수송체계 속에서 평가하는 것을 장기 해결계획은 포함한다. 결국 갑니다. Housing blank congested in city centers, 혼잡한 도시의 중심가를 벗어난 직장 창출과 주택 건설 등을 도울 것을 행하는 계획의, 도시계획의 그런 것을 가리키죠. 따라서 거기는 혼잡한 도시의 중심지를 벗어난 주택과 직장들을 갖는 게 좋다. 따라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뭐냐? 에밀리는 작가이고 항상 어떠한 것을 써내려 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녀가 페이퍼를 찾을 수 없을 때조차도 그녀는 뭔가 봉투를 찾아서 긁어 모으고, 비록 그녀가 어떤 것을 써내려 갈 수 있는, 그녀의 생각을 써내려 갈 수 없는, 써내려 가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모읍니다. She does this. 그녀는 이것을 행하죠. 왜냐하면 she is both realistic and disciplined. 그녀는 정말 현실적이고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충분히 to know human run across too many ideas to remember all of them. 자, 그들 모두를 기억할 수 있는 너무도 많은 생각들을 그저 인간이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만큼 충분히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또는
그들에 대해서 심지어 대부분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잘 훈련받고 있고 현실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 이런 것을 한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작가들은 인정합니다. 그들은 노트북을 지니고 다닙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의 최상을 그것을 종이 위에 그죠 적어 내려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종이로 그죠 만들기 위해서 당신은 또한 작가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당신 주위를 떠도는 좋은 생각을 가지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작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노트북을 간직하시고 펜을 가까이에 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러한 떠다니는 생각들을 위로 꼭 그저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핸디란 뜻이 가까이 두고 쓸 수 있는 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니트는 깔끔한, 펜시는 환상, 리모트는 멀리 떨어진.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거의 절반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현대 역사 교과서로부터 1번 가르침받고 있다. 2번 가르침받고 있다. 3번 가르침받는다. 4번 가르침받고 있는 중이다.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쵸? From a modern history textbook which contains a score of leftist bent description. Leftist bent 하면 좌익 편향적 내용이 숨겨있는 원리 원칙의 description, 묘사의 점수를 포함하고 있는 현대 역사적인 교과서로부터 뭐뭐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번은 are being taught. 자, 그 다음에 그 부정적인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어찌어찌 됩니다. 비록 irresponsible textbook. 자, 역시 절대 관련이 없는 교과서죠. 그것이 또한 우려되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그들이 성장해지고 있을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B번에는 그거죠. 그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역시 그들이 생각을 품었던 그러한 것인데 바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문맥상의 의미를 잘 잡아야 됩니다. 무책임한 책 교과서를 통해서 그것은 또한 혼란스럽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들이 재배해서 다 자랐을 때, 그들이 전부 자랐을 때, 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왜 4번이라고요? 첫 번째는 가르침 받고 있는 이라는 동사가 필요한 자리니까 1, 2번의 준동사는 안 돼요. 3, 4번 중에 있는데 지금 바로 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현대 역사로부터 지금 현재 가르침을 받고 있다. 또 한 가지 그 나라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역시 그들이 품고 있어 왔던 그런 이미지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은 미덕이었습니다. 일종의 탁월함이었지요. 만약에 그런 일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발생한다면, 즉 그런 일이 뭐냐 하면 가짜 주어, 어떤 사람의 내면과 외면 사이에서 구분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그들은 기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they will expected that inner beauty, they will expect죠. expected가 아니라 제거하시고요. They will expect that 내적인 미라는 것은 바로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과 매치될 것이다 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또한 집안이 좋은 젊은 아테네 사람들은 바로 소크라테스 주변에서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찾아내었습니다. It라는 것을 아주아주 모모하게. 자, that their hero was so intelligent, so brave, so honorable, so seductive and so ugly. 자, 그들의 영웅은 너무나도 부지런하고 너무나도 용감하며 너무나도 존경스럽으며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아주아주 역설적이다 이런 얘기죠. 역설적이다, 그죠? 그래서 이트는 가짜 주어, 데디아는 진짜 주어, 콰이르 다음에 패러독시컬은 부어로서 역설적인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미는 덕이요 또한 일종의 탁월함이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인데, 즉
어떤 사람의 내면과 외면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스인들에게 펼쳐진 그러한 사실, 그들은 또한 기대할 것입니다. 내면의 미는 바로 다른 종류의 미와 잘 매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집안이 좋은 젊은 사람들은, 그 소크라테스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역설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밝혀냈다는 거야. 그들의 영웅들은 너무나도 지적이고 너무나 용감하며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그저 so ugly,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아주 어려웠다. 3번이 역설적으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필요한, 자신감이 있는, 3번 되겠죠? 11번 봅니다. 그래, 문맥상 미칠주 부분에 들어갈 말은요, 로사 로페즈 was made walking quietly and anonymously until she became a key witness in the O.J. Simpson trial. 로사 로페즈는 가정부였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익명으로 일하고 있는 그녀가 중요한 위트니스, 목격자가 되었을 때 O.J. Simpson 재판에서, 자, 그녀는 강렬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의 초점의 대상이었으며, 로페즈는 카메라들과 기자들에게 모모의 휩싸이다, was honored by, 모모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was hounded by, 하운드가 사냥개란 뜻이죠. 그죠? 사냥개가 뭘 쫓아가는 거잖아. 쫓임을 당한다는 뜻이니까. 로페즈는 바로 was hounded by cameras and reporters everywhere she went. 그녀가 원했던 어디에서든지 카메라와 보고자들, 기자들에게 시달렸습니다. be hounded by는 시달리다는 뜻이에요. 그녀의 일상적인 움직임은 분석되어졌고 그녀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원주민의 나라에 돌아왔으며, 그러한 프레저, 그죠? 압박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단지 알게 됩니다. 데디야, 그 매체가 바로 거기로 그녀를 데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맥상 따르다, 괴롭힘을 당하다, 무엇을 즐기다, 즉 뭐뭐에 의해서 인터뷰되어지는 걸 좋아했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문맥상 도망가죠. 2번입니다. 그래서 답은 두 번째가 정답이 된다. 어디가나 기자나 언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죠. Be hounded by. 2번이 정답.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챕터 9에 대한 것을 공부해봤습니다. 잠깐 쉬셨다가요, 문단의 논리적 순서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